미국의 북쪽 지방으로서 캐나다와 이웃하고 있는 버몬트주에 갔을 때입니다. 스키 리조트가 많이 있는 스토어에서 북쪽으로 108번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예쁜 우편함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우편함 사진을 찍는데 그 뒤편에 뭔가 독특한 것이 더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맨 처음 만난 것은 흰 옷을 입은 스키부대 군인이었습니다. 개인 집에 스키부대 군인 동상이라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 옆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서 스키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스키부대원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젊은이들의 이름과 출신지, 그리고 전사 당시의 나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20살 부근의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었더군요. 미국 사람들은 전몰 군인에 대한 예우가 극진한 편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러다 진짜로 목숨을 잃은 군인을 기념하는 조성물을 곳곳에서 볼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집 주인 내외가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참 대단한 집주인입니다. 그 옆에는 스키를 신은 남자를 아는 여자 동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행복에 겨운 표정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집 주인 내외가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참잘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작품 속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느낌이 보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옆 동상은 카우보이와 말입니다. 이 동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우보이가 펌프에서 나온 물을 모자에 담아 말에게 먹이는 모습입니다. 이 동상 앞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친구를 먼저 마시게 하라. 이 제목을 보니까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카우보이가 목을 축이기 위해 펌프 앞에 멈췄습니다. 카우보이는 펌프질을 해서 나온 물을 자신이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신을 태우고 오느라 수고한 자신의 말에게 먼저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집 주인은 이 말에게는 몬테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카우보이에게는 코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몬테나와 코디 사이의 우정과 배려가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 동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말과 카우보이 동상을 만든 그 사람이 만든 동상입니다. 목책을 사이에 두고 말을 탄두 사내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계약 체결입니다. 두 사내가 어떤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맹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다는 표시로 손을 맞잡을 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악수라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작품인 것입니다. 아, 이 집은 정말이지 특이합니다. 작은 갤러리를 들린 느낌입니다. 예쁜 우편함을 촬영하려고 멈췄다가 멋진 작품들을 덤으로 구경했습니다. 이 집 내외에게 감사와 축복을 남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뜻밖의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버몬트주 108번 도로에서 만난 행복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집 작품을 구경하면서 여러분도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